숙기가 있으시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간병인을 투입, 그렇지, 투입을 해야 되는지 그 시기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 가스불을 켜두신 채로 만약에 그것을 끄지 못하신다면 화재로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망사고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대소변을 본인이 직접 가릴 수 없다거나 또 하나는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가족들이 제대로 제어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럴 때는 꼭 옆에서 누군가 있어드려야 되고 간병이 꼭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즘에 이제 그 가족들이 부모님하고 떨어져 살잖아요. 네. 근데 일주일이나 뭐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뵐 때 자꾸 살이 빠지신다든지 아니면 빈혈이 있다든지 그럼 식사를 못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확인하시면 되고 식사를 못 챙기시면 그때부터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아까 얘기 들으면 간병하시는 분들도 많이 우울해하고 힘들어하신다는데 그분을 위한 케어는 사실 없는 거죠. 지금 아까도 이제 간병 우울증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자기 수양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말이 적절한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 이걸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나 자신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자기 수양 중에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자기 수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나는 이만큼을 감당을 할 테니까 가족들이 제발 이 부분은 좀 나눠줘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시간이 되잖아요.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사회적 관계를 단절시키면 안 돼요. 그럼 바로 우울증으로 깊이 빠져버리거든요. 그동안 쭉 유지해왔던 사회적 관계가 내가 간병에 딱 갇히게 되면은 더 이상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회하고 소통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환자하고 나하고 둘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감, 절망감 계속 생기게 되죠.